이번 주제는 국내 로펌 매출입니다. 우선 국내 로펌 매출 요약을 보시죠. 최근 8년간 누적 매출 10위는 동인, 9위는 대류가주, 8위는 지평, 7위는 바른, 6위는 화호, 5위는 세종, 4위는 율촌, 3위는 광장, 2위는 태평양, 1위는 김앤장입니다. 다음은 국내 로펌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며 김앤장 등 일부 법인은 연결 매출 또는 추정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태평양 등은 특허법인 매출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앤장은 2017년부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오릅니다. 태평양, 광장, 율촌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2021년 광장이 매출 2위에 다시 오릅니다. 로펌 업계는 지난 기간 동안 매출 순위에 큰 변동 없이 볼륨을 키워갑니다. 2023년 김앤장은 연결 매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대류가주는 8년 누적 매출 5,040억 원, 바르는 6,625억 원, 지평은 6,625억 원, 화호는 1조 3,717억 원, 세종은 1조 8,386억 원, 율촌은 1조 9,541억 원, 태평양은 2조 6,054억 원, 광장은 2조 5,747억 원, 김앤장은 누적 매출 9조 1,136억 원을 기록합니다.